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이 우리 정부를 제각각 압박하면서 중동 외교가 비상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비공개 군사 MOU를 군사협정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란은 미국 제재에 동조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는 원전을 수주하면서 유사시 한국을 지원한다는 비공개 MOU를 체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문제점을 지적했고 아랍에미리트와 갈등 끝에 봉합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UAE 측과 이렇게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최근 아랍에미리트가 비공개 MOU를 정식 군사협정으로 바꾸고 국회 비준 동의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동 특정 나라와 날을 세울 수 없는 우리 입장에선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입니다. 공개적으로 군사협정을 맺기 어려운 상황을 아랍에미리트에 어떻게 설득할지 주목됩니다. 이란도 한국 정부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이란의회 외교위원장 팔라하트 피시 의원은 유정현 이란 대사를 불렀습니다. 이란 현지 언론은 한국이 미국 제재에 동조하지 말라는 요구를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원유를 계속 수입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은 이슬람 종파가 달라 대립하는 나라들인데 제각각 쏟아진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중동 외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